사람 앞에. 이젠 너도 과거를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고 하는군. 포포 움박 박과 파파무. 루팔루피는 여전히 자신이 자란 야영지에 머무른다는구나. 그곳에서 오래도록 찾아 헤매던 답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는군. 우대노군 운요후보. 네 성정이 성정인 만큼 최선의 결과를 염원할 테지만 그럼에도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는구나. 루핀과의 만남은 사생결단이 될 가능성이 크겠지. 후후 움바 마과 바바무.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주겠지만 나머진 네 몫이라는구나. 여정을 하며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라는데. 루파루핀의 야영지는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단다.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나무 밑동에 있었던 게지. 그곳을 찾아가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답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하네. 저번에 말하긴 했지만 이젠 루핀의 공포 시대를 끝낼 때가 되었다는구나. 빨리 가서 운명을 마주하려무나. 어떤 규칙도 없이 루핀과 맞붙어야 할 게다. 야, 세워다 무아. 흔쾌히 돕겠다는군. 나중에 또 보자고 하는구나. 루파루핀의 야영지는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단다.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나무 밑동에 있었던 게지. 이제부턴 조심하거라. 루팔루핀의 야영지니까. 어둠 속에서는 멀리 보기가 어렵다니까.
힘이 세졌구나. 루팡이 이 순간만 수박이라 왔다는구나. 네가 직접 찾아와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을 보길 바랐다고 해. 네 어머니와 일족이 나타나 자기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갔을 땐 너무나 어렸다는군. 순전히 자신들과는 다른 사냥꾼이란 이유로 살해했다고. 바로 그날 밤 사냥꾼은 도망칠 길이 없는 사냥감이 되었다는구나. 네 어머니는 자비를 베풀긴커녕 오로지 복수만을 쫓았다는군. 넌 네 어머니를 매달맞다는구나. 마찬가지로 같은 결정을 내리고 같은 행동을 했을 거라는군. 너도 똑같은 살인자라고. 사람들이 자신을 홀로 내버려서 고아가 됐다는구나. 추방자이자 괴물이 된 게지. 그 이후로 밤이면 밤마다 그 순간을 되풀이했다는군. 네 어머니와 제자들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거라는구나. 자신을 괴물로 만들었으니. 그는 자신의 시대가 올 거라는 걸 알았고 인내심을 발휘했다는구나. 네 출생 소식을 듣고 오래도록 이어질 복수를 이룰 방법을 떠올린 게지.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그날 밤 갓난아이였던 널 살려둔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는구나. 자신이 그러했듯 네가 평생 고통받길 바란 거다. 너에게 표식을 남겨둔 가닥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군. 널 다시 만났을 때 네가 누구고 어디서 왔는지 알아보고 떠올릴 수 있도록. 세월이 흐르면서 주체할 수 없는 만큼 굶주림이 커졌다는군. 참아보려 노력은 해봤지만 채식은 천성에 안 맞았고 그렇다고 굶을 순 없었다고 해. 평생 단 한 번도 맛을 위해 생명을 취한 적은 없다고 말하는군. 언제나 생존을 위해서였고 본연에 충실한 것이 참된 자아라는구나. 자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게 이해될 거라는구나. 자연 선택으로 약자는 도태되고 가장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고. 숙명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힘조차 없는 약해 빠진 것들을 위한 것이며 너도 네 숙명을 받아들이라는구나.
그래도 지하는 적당히 서늘해서 다행이다.